싶다! 되고 싶다! 뿅! 깜짝이야! 꼬마 케빈, 너 뭐하고 있었어? 엘리, 나 자동차가 되고 싶어! 어? 야, 무슨 사람이 자동차로 변신을 하냐? 말도 내가 생각해왔어! 이거 봐봐! 어? 그림은 되게 귀엽고 멋진데 응. 아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왜 말이 없어? 아이, 아야,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있잖아. 내가 사람이 자동차로 변신하는 건 몰라도 상상하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곳을 알고 있지. 그럴 줄 알았어. 어때? 그럼 빨리 출발해볼까? 엘리가 간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누르러 가볼까요? 엘리가 간다! 꼬마 케빈, 여기가 상상하던 자동차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곳이야. 뭐가 지나간 거야? 꼬마 케빈, 같이 가! 꼬마 케빈, 이 자동차 진짜 멋지지? 엘리, 이게 어떻게 자동차야? 이거 봐봐, 여기 위에 자동차 위에 확성기가 있고 바퀴에 음표가 달려있어. 그리고 볼펄이 있잖아. 이건 키즈카페야. 나와봐봐. 아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말했지. 이곳은 키즈카페가 아니라 상상하는 자동차를 현실로 만들어주는 데라고. 아, 정말. 엘리, 엘리, 있잖아. 이거 이름이 소리 에너지 자동차래. 예!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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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 차 안에선 조용히 해야 해. 아, 이 자동차는 말이지 밥이 기름이 아니라 바로 소리야, 소리. 이 소리 에너지를 통해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지. 막 빠르게 가고 싶다면 아! 소리 질러! 우리가 이렇게 신나게 놀자. 어, 자동차가 굴러가는 거라고. 오, 신나! 이건 하늘을 나는 자동차래. 그렇다면 하늘을 날 준비 됐나요? 그럼요. 그럼 출발! 출발! 오! 우와! 꼬마 케빈! 어? 우리 진짜 하늘을 뜨고 있어! 엘리, 이 자동차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 뭔데? 그거는 하늘이 나는 동물들이 놀라지 않게 이 자동차는 새 모양으로 만들어졌어. 그러면 혹시 저기 위에 있는 풍선은 이 자동차를 더 높게 띄워주려는 그런 건가? 어? 당연하지! 아, 내가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날다니. 우와, 뽑기다! 아, 나도 피규어 뽑고 싶은데. 꼬마 케빈, 뭐해? 나 피규어 뽑고 싶어. 꼬마 케빈, 이거는 뽑기가 아니라 바로 자동차야, 자동차. 그것도 이 자동차는 우리한테 엄청 필요한 거라고. 이 자동차가 뭔데? 시티 투어 차. 이게 여행을 시켜주는 차야. 엄청 신기하지? 아, 진짜 우리가 캡슐하는 쏙 들어가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 여행을 해야 되니까 이 중에서 맨 앞에 있는 이 차 타자, 이 차. 어때? 알겠어. 우와, 근데 이거 진짜 보도알 같아. 어? 보도알. 아, 그렇네, 그렇네, 그렇네. 자, 그러면 우리 차를 타고 빨리 여행을 떠나볼까? 응? 너 어디 가고 싶어? 저는 남산타워요. 오케이, 자, 남산타워 출발. 어? 벌써 도착했어? 우와, 진짜 신기하다. 아, 맞다, 우리 남산타워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야지. 응.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중국인 친구들이 이걸 타면 중국어로 설명이 나오고 미국인 친구들 타면 영어로 설명이 나온대. 오! 자, 그럼 우리 이제 어디 가볼까? 경복궁! 여기! 고! 우와, 이것도 새로운 자동차네. 야, 신난다! 꼬마 캐리한테 메시지 왔네. 잠깐! 안 돼, 엘리! 여기서 핸드폰 하면 뒤에서 손이 나와서 이렇게 뺏어간다.
뭐라고? 여기 있는 손이 이 핸드폰을 뺏어간다고? 응.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럴 수 없지. 아, 맞아. 맞다, 맞다. 원래 운전할 때는 핸드폰이면 안 되지. 아우, 깜빡했네. 아, 땡큐. 응. 와, 근데 여기는 자동차 안에 손이 있고. 아, 신기한데. 자, 그럼 이제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되는 거지? 아니야, 왼쪽이야. 오른쪽이라니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도대체 또 어디서 나온 거야? 어? 뭐야? 차 안에는 뿅망치는 왜 있는 거야? 아, 이 차가 우리가 싸우잖아? 그러면 싸우지 말라고 뿅망치들이 나서 뿅뿅뿅뿅 때려. 뭐야? 그럼 계속 싸우면 저 뿅망치로 계속 맞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뿅망치리. 사과해. 싸우지 말자. 그러면 언니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 그러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으로 갈게요. 왼쪽. 야, 우리 진짜 안 싸우니까 똥망치들이 움직이질 않네. 그러니까. 야,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응, 이제 신나게 운전해. 오케이, 오케이. 안전 운전, 안전 운전, 붕붕붕붕. 케빈, 우리 친구들이 상상하는 자동차 진짜 멋있는 것 같지 않아? 잠깐! 응? 근데 내가 상상하는 자동차가 더 멋있을걸? 얜 또 왜 이래? 그럼 우리 지금부터 꼬마 케빈이 상상하는 자동차를 직접 한번 만들어볼까? 저쪽으로 가! 어디? 저기? 오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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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꼬마 케빈인데 자동차 만들 거예요. 저는 엘린데요. 저희가 자동차를 만들러 왔어요. 이제 이쪽에 앉아서 네.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요? 아, 좋아요. 이야, 우리 이제 만든다, 만든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플레이폼으로 내 차량이 네. 붙여가면서 나만의 형상의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꼬마 케빈, 너가 여기 있는 도구들을 잘 보고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나는 상상하는 자동차를 만들면 되는 거야. 오, 지금 거침없는데 거침없는데? 자, 나는 노란색으로 우선 전체 차를 덮었고 짜잔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 하트를 여기다가 꾹 눌러줄 거야. 야, 하트가 이렇게 딱 그려진 자동차가 세상에 어딨냐. 뽀로롱. 여기서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하트를 이렇게 판을 주는 거야. 여기에다가 레드 컬러. 나는 끝! 짜잔! 이게 제가 좋아하는 노란색 차에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스마일 웃는 모습, 그리고 바퀴가 세상에 주황색, 파란색 바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아, 이렇게 길 위를 다니면 내 차밖에 안 보일걸. 진짜 엘리 차밖에 안 보일 것 같아. 자신의 차. 그죠? 나 다 했어! 어디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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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짜잔! 우와! 야! 고마 케빈! 어, 이번 거 진짜 너 귀엽게 잘 만든 것 같아. 이거 친구들! 짠! 얘 한번 일어서 봐봐. 친구들 똑같지 않아요? 자! 고마 케빈 머리색, 그리고 상의 티셔츠, 그리고 바퀴가 바지예요, 바지. 여기. 우와, 너무 잘 만들었다. 귀여워, 귀여워. 선생님, 저희가 지금 이렇게 클레이로 상상의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그치, 그치. 이게 끝인가요? 여기서 집에 가져가서 부모님께 잘하는 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우리만의 상상한 자동차를